자, 아름다움을 지키는 집 수미가입니다. 나만의 맞춤형 비스코크 주택, 미니멀리즘 주택, 웰빙 주택,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업체이며 기초부터 골절, 완공까지 직영으로 다 하는 수미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 업체입니다. 자, 상담은 언제든지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협소주택, 도시형 주택 다 가능합니다. 자, 최고층 파노라마 시티뷰 B타입 오피스텔입니다. 2명창으로 안방이 2명창이죠. 개방까지 더했습니다. 대구역 제일 풍경 위너스 스카이 사전점검 OP B타입입니다. 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뷰 정말 예술인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위치하여 뷰가 가리는 게 하나도 없는 멋진 뷰입니다. 중규부 뷰부터 83타워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창이 있어 개방까지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이면창이죠. 안방은 호텔뷰를 연상케 합니다. 자, 중구 북구 모두 누릴 편리한 더블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역과 태평로 일대에 신주거타운이 형성이 되죠. 수창초 초품아입니다. 수창공원 옆이라 이용 편리한 단지입니다. 3호선 달성공원역과 1호선 대구역이 이용 가능하고 대구백화점과 동성로 상권을 내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대구역 제일 풍경채 자산부동산에서 최저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소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역 제일 풍경 위너스 스카이 오피스텔 B타입입니다. 뷰가 정말 멋집니다. 파노라마 시티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워형 구조에 아주 이동이 편리한 동선 설계로 저는 안방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일품인 것 같네요. 이면창. 자, 오피스텔 B타입입니다. 전용은 22.89평이 있네요. 방수는 3개, 욕실수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 41세대, 현관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 B타입은 3억 1000에서 3억 6600만원까지 분양가가 있습니다. 자, 매매 최저가는 3억 1100만원으로 지금 네이버 매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는 마피 5000입니다. 최고층 강추합니다. 201동 40층에 마피 5000과 33층 마피 5000 강추합니다. 그 뒤로 무피 이가 대부분이고 피가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00에서 20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금매들은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어서 많게 보이지만 몇 개 없습니다. 서두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추 추천드립니다. 자, 무상 옵션은 김치 냉장고, 하이브리드,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 4대, 드림 세탁기, 비대, 전기 오븐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B타입 오피스텔 B타입 보시겠습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22평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야, 뷰 보십시오. 야, 뷰가 사방으로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중구 시내의 뷰입니다. 파노라마 시티뷰. 야, 멋지네요 진짜. 자, 안방이 가관입니다. 자,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서 창이 두 개죠. 야, 개막감이 끝내줍니다. 자, 안방 보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도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김치 냉장고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아, 이 정도의 주방이 거의 아파트 같지가 않습니까? 요새는 오피스텔이 20평 이상 되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습니다. 전용 면적 20평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로 하지. 왜 오피스텔 하는지 저는 압니다. 부산복합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결합이 되면 용적률이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깝네요. 이거 완전 아파트인데. 거의 다 갖춰진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강추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애기 키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펜트리 공간도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거실 멋지네요. 뷰가 좋으니까 야,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이런 뷰는 야, 앞산까지 다 보이네. 그냥 아파트 5구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뷰 한번 보십시오. 야, 고층에서 바라본 뷰가 중구 시내권은 한눈에 다 들어오는 뷰인 것 같습니다. 자, 83타운까지 보이는 뷰. 아, 멋진 뷰인 것 같습니다. 안방 가겠습니다. 안방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수납장도 자,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구조가 정말 이쁜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 안방 보십시오. 이면창으로 창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진짜 이거는 호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하면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 한눈에 그냥 시야가 다 들어오는 뷰인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 오피 타입 중에 이면창 지금 B타입인 것 같네요. 아, 저는 C타입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C타입은 4베이 구조로 특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인명창이 아,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야, 안방을 꾸미면 비 올 때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합니다. 자, B타입 초고층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멋지네요, 진짜. 자, 이 동의 맨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면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원님께서 제일 풍경채 위너스 스카이 물건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접수 상담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저 없이 문의 주십시오. 자, 최저가는 속도가 경쟁 능력입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없으면 못 잡습니다. 자, 기다리지 마시고 최저가를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 보시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대수 604세대 총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층 최고층 37층과 43층 사용수 1위는 23년 9월 800대를 댈 수가 있죠. 세대당 1.32대입니다. 건설은 젤건설, 난방은 개변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새 타입이죠. LBC 84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7475 전용 77형으로 164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파트 35평입니다. LBC 타입. 자,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848 타입은 동호수 2호 3호이고 4억 67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 확장비는 2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B타입은 동호수의 1호 라인입니다. 4억 7800만원에서 5억 5900만원, 확장비 2490만원입니다. C타입은 동호수 3호 라인이죠. 4억 7100만원에서 5억 4300만원, 확장비 249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은 밑에 있습니다. 자, 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역 일대의 도심개발로 지역을 대표할 신주거타운으로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 중심에 누리는 최고층의 초고층의 하일랜드 라이프를 누릴 수가 있죠. 중국 북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더블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롯데마트, 이마트, 생활인프라와 달성공원, 오페라하우스, 복합스포츠타운 등 문화여가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구 시내권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또 한발 빠른 초역세권과 강력교통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과 1호선 대구역 중앙로역 인접이 되어 있고, 대구역과 북대구 IC, 달성로 등 강력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 수창처죠. 단지를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초코마.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보육시설부터 단지 바로 앞 수창초교까지 자녀를 위한 더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짜 이만한 데 없습니다. 중구에 가깝고 북구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내권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아파트 물건 매매, 전세 월세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로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풍경채 위너스 스카이 회원님께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물건들 접수 다 가능합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